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SPG, 마이패밀리 SC, 네이버, 넥센타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SPG인데요. 4월 말부터 시장 대비해서 로봇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월에서 3월 정도 이제 로봇 모멘텀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당시의 모멘텀을 기업의 투자가 주도를 했다라고 본다면 4월은 실적 강세로 한 달 좀 쉬었고요. 5월, 6월은 정부의 정책 모멘텀에 집중을 해야 될 때라는 판단입니다. 4월 27일 날 정부의 정책으로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주목할 부분은 법 자체가 아니라 해당 개정안의 통과 후에 로봇 관련주들이 반응을 했다라는 점인데요. 결국 정부의 정책이 로봇주들에게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향후 나올 정책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에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에 더 힌트를 얻어보자면 5월, 6월 중에 정책 발표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어제는 또 곧 발표를 하겠다라고 또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공급 관점과 수요 관점을 총망라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제조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 모두 포괄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으로 로봇에 대한 수요 창출은 물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 금융 지원까지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에게는 커다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SPG를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는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원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품이 바로 감속기입니다. 근데 이 감속기를 국산화에 성공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SPG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주목해보실 만한 종목은 아이패밀리 SC입니다. 어제 이제 화장품주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장 마감 후에 두 기업 발표가 됐었는데 시간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동사는 16년도 색조 화장품 브랜드 롬앤 런칭 이후에 본격적으로 화장품 산업 진출을 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외 매출 64% 정도 되고요. 주력 지역은 일본, 대만, 베트남, 중국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실리콘투가 1분기 깜짝 서프라이즈 호실적을 냈는데요. 화장품 섹터가 K-뷰티로 지금 글로벌화되고 있다는 점이 이 섹터의 아주 업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동남아 쪽에 팔로 확대하면서 영업이익 한 100억 가까이 달성을 했고요. 올해 1분기도 뭐 리오프닝 효과 그대로 누리면서 긍정적인 업황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수 쪽에서는 색조 소비가 굉장히 뚜렷하게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실적이 큰 기여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편의점 쪽으로 초도 물량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출 쪽도 뭐 성장 가도는 문제없이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외 리오프닝에 따라서 그 K-뷰티에 대한 화장품에 대한 수혜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1분기를 넘어서서 올해 내내 좀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영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